조선에도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아무리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네. 그게 그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숫자 차이는 없었어요. 당시의 외군 병력이 한 16만이고 조선 병력이 13만 5천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보면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. 그렇죠. 비슷했어요. 근데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 그 병사들의 퀄리티 차이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. 왜냐면 임진왜란 전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일본은 계속 전란의 연속이었어요.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던 병사들이 조선으로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병사들 개개인의 퀄리티 차이, 훈련도 차이가 있었던 거죠. 그런 임진왜란에 네. 심지어 신무기까지 등장을 했잖아요. 그렇죠. 이 신무기를 본 당시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. 기록엔 이렇게 남깁니다. 날아오는 것이 마치 바람을 탄 우박과 같으니. 조총이군. 조총. 네. 일본은 전국시대 때 이미 조총 부대를 운영을 했어요. 그리고 조총이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뭐 어떤 점에서는 활보다 좀 부족하다 어쩐다 하지만 강력한 무기였어요. 네. 팔 그 땡기는 거. 이거 웨이트도 쇠덩이 10번 들면은 팔 당기는데 계속 못 쓰거든요. 근육 털리죠. 그럼 이제 일단 조총은 아무나 쏠 수 있었어요. 아무나 네. 팔을 아무나 쏘진 못했거든요. 그렇죠. 있어야 되니까 당기. 근데 조총은 그냥 너 어디서 왔어? 저 어제 지금 일로 왔는데 이거 들어봐. 여기 이렇게 90도를 해서 한 다음에 쏘면 돼?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조총은 갑옷도 뚫고 화살은 그냥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에잇! 그리고 가는데 조총은 맞으면 뭘 보고 살아온 거야? 화살이 화살도 에잇 못해요. 아 그래요? 제가 본 사극에선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그 무기를 겪었을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. 소리도 크고 이 비주얼도 막 뭐 불꽃 터지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을까? 이게 진짜 또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얘기죠. 우리나라도 조총을 보고를 받았대요. 근데요? 임진왜란 일어나기 불과 2년 전에 2년 전 시기나요? 네. 대마도에서 사신이 와서 네. 선조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조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뭔데 한번 쏴봐라 시연을 했더니 총에 이제 심지가 있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타들어가면 총알이 발사되니까 좀 오래 걸리잖아요. 네. 오래 걸리니까 그냥 활쏘면 되겠네 뭐 그냥 이러고 넘겼던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계속 전국 전쟁 중이었잖아요. 네. 뭘 개발하냐. 이 조총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법을 전술로 개발해냅니다. 그러니까 조총이 한 열이 아니라 두 열, 세 열입니다. 한 번 전열이 쏘면 그들이 뒤로 빠지는 동안에 두 번째 준비된 열이 쏘고 세 번째 열이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열 뒤로 간 열이 다시 장전을 시작합니다. 끊임없이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총병의 진열인데 이들이 이걸 하는 동안 상대방 전열이 움직일 수가 없죠.